높은 것까지 가겠다. 패션 오레이스 윈즈 광동 플렉스입니다. 네, 광동 플렉스 말씀하신 대로 플레이오프 그리고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꾸준한 성적을 내는 팀이긴 한데 그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서 항상 조금씩 부족한 팀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번 서머 시즌에도 그 좋은 성적과 더불어서 조금 더 나아진 모습까지 보여준다면 정말 그것이 광동 프리스가 원하는 거 그리고 팀 팬분들도 원하는 게 될 수 있겠죠. 우리에겐 진짜 올라갈 곳만 남았다. 육성의 힘을 경기력으로 보여주겠다. 버스잇 한화생명 e스포츠입니다. 네, 하나 세면 지난 스프링 스플릿 아쉬움이 꽤 나는 그런 결과였지만 그래도 이번 서머 충분히 전력 보강도 많이 했고 특히나 코칭 스태프분들의 열렬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흡수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도 관건이거든요. 네. 정말 저 데드레이븐 만큼이나 자존감 가득 찬 모습으로 무대를 활보하는 그런 모습 나오고 그렇죠. 좋네요. 환호성 한번 터트려야죠. 지루하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되는군요 진짜. 그러니까 페일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자기 발밑에 뭘 까는 거예요. 그러면 딜을 아예 못해서 챔피언이 좀 바보가 됩니다. 네, 50대부터 말씀하셨던 그 트런들인데 결국은 픽이 됐고요. 실제로 트런들은 한타 때 있기만 해도 그 스킬 구성 자체가 진짜 껄끄럽죠, 상대 입장에서. 그렇죠. 또 갈리오 상대로도 밸류가 아주 높은 챔피언이고. 그래서 하나생명은 딱 그 컨셉이 보이죠? 누가 공격적으로 하든 간에 템포가 빠를 것 같진 않은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운영 싸움 가면서 충분히 좀 길어질 여지가 많은 부분이 엿보이거든요. 찍었고, 그러니까 이게 선은 이거는... 광동이 긋는 거라서 이리얼도 넘어오긴 해요. 동으로. 자 그럼 오블릭 두두가 지금 컨디션 이게 약간 네, 좀 불편합니다. 밀리고, 그러면 위쪽이 밀리면은 전령 싸움을 할 수가 없는데요. 아 이거 뛰어야 되는데요. 뛰어야 되는데요. 빼는 거죠. 노트 6렙이에요. 노트 6렙이에요. 알리 5렙입니다. 알리 아직 5렙이라서 비슷한 전령? 네. 아직은 연해요. 아직 한우 연합니다. 그리고 기인은? 기인은 녹인다면? 근데 기인이 약간 기인이 반! 일단 잡히긴 했어요. 오, 그래서 그 눈도 이게 먹게 할 수 이런 거 다섯 명 전원생존에 한 명 잡았고 자 끝까지 왔다 매력 감멸 예 마무리가 안 돼서 눈 눈만 들어가게 있나요? 눈만 들어가게 눈 찍혀 와 대명 태전이 이미 썼고요. 전령에서 모이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온플릭이 빵빵 올라갑니까? 잘 읽었죠 후이시. 그렇죠. 이제 다 올라와요. 모입니다. 저렇게 좀 채울 거 채우고요. 일단은 자 전략부터 자리잡은 쪽은 하나생명이랍니다만 근데 이런 미드 주도권, 드래곤 주도권이 광동 쪽에 넘어갈 위치이긴 한데요. 그래서 네. 하나생명도 같이 또 옆구리에서 네. 전령도 중요하긴 한데 드래곤도 그만큼 중요해요. 상대가 용쪽으로 하면 쫓아갈 수 있겠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드래곤 밸류가 지금 3스택 밸류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령과 전령이 답답해.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또가 루틴은 전면 빠졌고 네, 원래 들어가는 컨셉은 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반격이 네. 일단 바르게 하면서 한 번씩 했고 이러면 오히려 역으로 그걸 잡고 그리고 킬이 뺨을 때리며 예, 서로 다시 또 교환이 살짝 됐고 네, 비스타 키인입니다. 비스타 키인이 아웃이에요. 체력이 좀 애매하네요. 네, 옆에 대기하군 선수들도 있고요. 원플레이 보입니다. 이런 거 약간 네, 영출 오히려 여기가 나와주면 좋은데 예, 카리스의 중간중간 갈리오 궁이 항상 한타 때마다 좀 매섭게 쓰이고 있어서 예. 일단 한번 빠질 수밖에 없죠. 광동 입장에서 그렇죠. 예, 이거 그리고 전령을 초보값으로 내고 한 플레이라 미드 압박이라도 그러면? 살살 돌리면서 어떻게? 진짜 미드는 까맣게 되고 아래 다리 쪽 금연상이면 한 판을 버티거든요. 이쪽 케이블 버티고 네 잠깐만 집밥 쓰였고요. 근데 이렇게 스킬 교환이 되고 또 애매하게 거리 유지가 되면 하나쓰면 좋습니다. 결국에 밀려난 건 광동 프릭스니까요. 아 집에 가는 선수 있습니다. 금연 가끔이나 텔로 올 수 있습니다만 초반에 좀 득점했던 거 외에 그 이후부터는 꾸준히 하나생명이 조금씩이라도 득점을 하는 그림이 나오곤 있는데 야 잠깐 이겼는데 이번엔 또 다르니까 좀 볼까요? 이거 약간 거의 달리오 신계대 네 형이사가 날아와서 잡아내고 케인 좀 멀었어요. 케인이 멀었어요. 그래서 오블릭까지 와 이거는 또 광동 잘 받아쳤고 하나생명은 잠깐 조합의 그 포인트를 망각했어. 그리고 방금 싸움 열었습니다만 물리지 않았으라고 예. 바누지 전수가 나오나요? 네, 한 턴만 버티면 일단 케일 입장에서 그냥 맞을 수 있는 네, 참긴 참았는데 카이사의 변수 때문에 네. 그렇죠. 아, 갑자기 날아올 수 있죠. 카이사 네. 그 끊어먹는 거 궁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네. W 아이 예. 전멸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포기했거든요. 이거를 케일이 반 나빠까지 커지니까 네. 그래서 케일을 네 일단 여기를 밀어붙이면서 뭔가 이득을 보고 싶은데 이거 싸움이 나와요. 어? 네. 금앤은 와요. 금앤이 발동해요. 네. 커지면은 좀 변수가 있는데 자 금앤 반대! 금앤이? 자 용체력 너무 많이 달았고요. 이거 빠져야죠 하나생명도. 그래도 잘 빠지면은 금앤 순간이동 뺀 건 의미가 있을 그렇죠. 것 같고 그 개인적으로는 드래곤 때 와! 맞는 소리! 근데 갑자기 태진이 일어나! 반동 이
이거 뭐 드래곤은 그냥 나가고 드래곤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뭐야 이거 이거 만난 소리인데 만난 소리. 나이스. 돌아서 갈 수 있고 장력이 엄청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붙으며 자도 끝났다. 갈리오 붙어서 갈리오 미. 네 반대로 오늘 갈리오 가시면 자 갈리오가 끊겨갑니다. 그랬거든요. 와 지. 물리쳤다. 온플레기 쓰자 초반으로 출동. 예. 오공이 가능합니까? 아니 케일이 지금 천사강림 상태였는데 네. 지금 레벨 아 된장텐데 네, 날개 피자마자 바로 지금 신고식 톡톡히 했어요. 그렇죠. 날개 이런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갈리오까지 빼놓은 거기 때문에 빨리 네. 잡고 네. 자 그거 지금 하나씩 피자 3대 박터 일자 네. 다시 볼까요? 케일이랑 썸 좀 볼게. 갈려 갈려 오고 잡았어. 기둥에 꽂혔나요? 오케이. 사실 갈리오 넘어온다고 했을 때 그 넘어오는 임팩트 부분도 네. 지인도 움찔했을 거예요. 아~ 네. 이거군요 이거. 원래 역으로 잡힐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갈리오가 왔으면 달라졌는데 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리오 너 중도 없지? 이거 그렇죠. 뭐 어떻게 할래? 네. 순간적인 폭딜로 네.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아리 등장이 와 3분의 1 예디예요. 딜의 템포라는 게 네. 이즈와 케일은 꾸준 딜이지만 카이사는 한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거의 DPS 이런 거 저거 팍팍팍팍이고 카이사 두두두두두 예. 이렇게 들어가니까 누가니까 이런 말도 했잖습니까. 지간총이에요. 지간총. 예. 상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대를 끌어당겨야 합니다. 사실 방법은 애매하지.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바람 질러 거의 나타나죠. 아래쪽 알리만 고립되면 알리 고립되면 오히려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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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캐리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뒤에서 지인이 당겨야지 이렇게 찾아 되면 다운 같은데요. 그리고 반대쪽 페인트가 두 명 제대로 못 봤어요. 제대로 다운됩니다. 그렇습니다. 언플리까지 전사. 그러면 언플리스 37분에 전원생존 상대편의 신장부로 진격을 합니다. 오히려 테디가 빨아들였죠. 상대를 이렇게 됐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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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쌈디가 해야 될 플레이 테디가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빨아들인 다음에 상대편 싹 다 잡고서 아직까지 503 노데스를 건조합니다. 어떻게든 이거 펜타킬이에요. 펜타킬 펜타킬 한다. 펜타닝이 뺨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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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더 쓸 수 있었어도 네, 네, 파리는 네. 두 개만 더 쓸 수는 몰랐는데 네. 그러네요. 리셋이 네. 어떻게든 웨이브가 와요. 예, 좀 있으면 오거든요. 일단 안 끝나는 거라고 이지가 안 끝나나요? 네. 웨이브가 와요. 예. 알리 웨이브 알리 지금 연해요. 예. 알리 1등급입니다. 자, 지금 알리 1등급이에요. 4초 지금은 너무 연해요. 1등급이에요. 네. 투플 투플 네. 반피 덱서 빼놨다. 지지 포스게임 정리해봅니다. 뭔가 개막전에 단 1세트를 치른 거지만 이 서머의 무게감 때문인지 예. 굉장히 묵직한 승리 느낌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약간 우리도 예. 미련 됐어요. 솔직히 오랜만에 예. 더 재밌어서 그런가. 진짜 치열했죠. 오랜만에 본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나 초식에 있어서 좀 그냥 대놓고 해볼게. 나 밥 벌릴게 이거. 야 갈려 끌고 갈려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기둥 갈려 쌈바 한 빼고 케이 좀 풀리드리다. 케이 좀 풀리드리야. 나 캐릭 봐봐 캐릭 봐봐 캐릭 봐봐 캐릭 봐봐 나 매우겠어 매우겠어 갈려. 야 웨이브 나 탱 되는데 나 뺄게. 한 번 봐 미끄겠다. 나 탱 안돼 3초 아래 타워만 보자. 나 아래 가자 아 믿어 야 나 할만해. 오케이 확인 잡아다야 아래 높아 아래 높아 아래 높아 2주 7초 천천히 해봐. 타워부터 잡아도 돼. 타워 한 번 치면 얘들아 나이스 얘들아 괜찮아 2주 죽이면 안되냐? 나이스 맥 맞췄는데 네, 맞았어. 안 맞았어 네, 맞아요.